안녕하세요, 리뷰독입니다. 오늘은 뭐가 좀 많죠? 바로 추억의 불량식품 시리즈입니다. 와, 오늘은 나름 추억이 돋는 불량식품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사이다 볼입니다. 와, 이렇게 약같이 들어가 있는 불량식품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약간 이렇게 비비탄처럼 생겼고요. 한번 먹어보면은 사이다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타사삭 부서집니다. 그 다음은 콜라볼이고요. 식감은 아까 먹었던 사이다볼이랑 같고 맛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뼈다귀 캔디인데요, 저거 포장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종류에서 저는 이거를 제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뼈다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약간 딱딱하면서 씹었을 때 소다 맛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별 캔디인데요,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캔디입니다. 종류별로 사이다, 복숭아, 딸기, 소다, 바닐라가 있고요. 제가 먹은 맛은 복숭아 맛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딱딱하긴 한데 한번 씹으면은 부서지는 거는 똑같이 아까 먹었던 콜라볼이랑 사이다볼이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은 비타민처럼 생긴 캔디인데요,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 기억에 없긴 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복숭아 맛이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멜짱입니다. 사이다랑 콜라 맛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딱딱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맛은 뭐 그냥 뭐 사이다 콜라고 너무 딱딱해서 이게 좀 이빨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좀 먹다 보면은 조금 물렁해지긴 하는데 좀 이빨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달콤매콤 네모 스낵이라고, 이게 쫀득이에다가 양념 시즈닝이 뿌려져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약간 고소하면서도 좀 바베큐 뭐 그런 비슷하다가 약간 살짝 매콤한,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유명한 아폴로입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려나? 뭐 일단은 이빨로 밀어서 먹거나 뭐 어릴 때 좀 담배 피는 쪽도 막 해보고 아예 통째로 넣어서 뭐 질궁질궁 씹어 먹었었던 적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뭐 여전히 불량한 맛이 나네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과자입니다. 밥두렁이고요. 이거 먹어보신 분들 꽤 계실텐데 이렇게 옥수수를 튀긴 것 같은 느낌의 과자입니다. 맛은 콘칩인데 고소하고 딱딱하고 씹었을 때 아그작아그작 거리면서 씹는 맛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많이 드셨을텐데 다이아입니다. 매콤한 느낌의 과자인데 이것도 고소하면서 매콤한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이고요. 어렸을 때 자주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돌입니다. 이것도 뭐 유명하죠? 이것도 다른 거와 같이 고소하면서 초코맛이 나는데 뭔가 우유랑 같이 먹어도 맛있지 않을까? 약간 시리얼로 먹고 싶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피자타임입니다. 이것도 좀 먹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감자칩이나 타타니? 뭐 오늘은 준비를 못했지만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게 맛은 약간 은은한 토마토 소스 향이 나는 과자고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맛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옥수수 브이콘이고요. 이것도 진짜 맛있죠. 이게 고소하면서, 이거 보이시나요? 과자의 윤기? 짭짤하면서 오랜만에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요즘 케이크 같은 데나 뭐 빵 이런 데다 글 씻을 때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약간 코코아의 물탄 맛? 그런 맛이 좀 났습니다. 저는 좀 불호였어요. 그리고 이 껌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게 포도 맛이랑 오렌지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4개가 들어가 있고 씹으면서 부서지는데 여기 안에 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막 4개씩 털어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팡스타인데 안에 우유랑 초코크림 그리고 과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근본이거든요. 저는 막 섞어서 먹었었는데 오늘은 그냥 딱딱해진 대로 뭐 그냥 먹겠습니다. 이게 초코가 생각보다 좀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자가 좀 맛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줄넘기 젤리인데요.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제가 원산지를 왜 확인하냐면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 뭐랄까 약간 그 화장실 방향제 맛? 그런 맛이 났어요. 그 끝에 약간 방부제 같은 맛? 그런 맛이 났고요. 저는 이거는 좀 부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추억의 불량식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역시 네모스낵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최애 불량식품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